이거 그릇까지 통째로 들어가는 맛입니다. 먼저 식빵 한 장을 준비해서 테두리를 잘라주세요. 그 다음 컵이나 밀대로 식빵을 납작하게 밀어서 내열 용기에 넣고 그릇 모양을 잡아줍니다. 이제 캔 옥수수와 모짜렐라 치즈, 마요네즈와 설탕으로 속을 만들어서 식빵 위에 올려주세요. 이대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. 후추랑 파슬리로 마무리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이거 그릇까지 통째로 들어가는 맛입니다. 달달하고 고소한 콘치즈와 바삭바삭한 식빵의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오늘도 많이 먹어요.